네, 저희가 안전한 리뷰를 할 때는 항상 폭발물 처리반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예, 폭탄인 것 같아요.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주 씨가 오셨다는 거는 뭐 위험한 애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로 뭔가 딱 누가 봐도 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폭발력이 강력한 위험한 애들이다. 일단 줄수부터 다르다. 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원준 씨를 부르곤 했는데 요새는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뭐 위험이 약간 감지되면 위험 의심 기타면 그냥 일단 부르는 걸로 예. 거의 약간 뭐 폭발물 처리반이라기보다 여기 쓰레기통 안에 폭탄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네, 나오는 그렇죠. 거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냥. 네, 점점점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원준 씨입니다. 자, 오늘 또 원준 씨가 다루게 되는 기타는 브랜드 3종. 네, 총 4대의 기타를 오늘 같이 연주를 해 주실 건데요. 네, 원준 자, 씨. 오늘 원준 씨와 함께 하는 첫 시간은 지금까지 전부 다요 시리즈 다 원준 씨하고 같이 네, 했어요. 예. 뭐냐면은 에피폰의 프로퍼시 시리즈입니다. 이 프로퍼시가 이제 그 깁슨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바디에다가 조금 더 모던한 그런 느낌의 그 스펙들을 좀 더하고 해서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깁슨 오리지널리티의 콜라보를 이렇게 예.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의지로 그렇게 저희가 저번에 세 대를 연속으로 리뷰를 하면서 간을 봤던 모델들인데요. 자, 요거를 한번 순서대로 했던 날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리뷰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잉 V 프로퍼시를 제일 먼저 했었고요. 여기 아, 그렇죠. 196,000원. 전부 다 지금 보면 다 196,000원이네요. 레스폴 프로퍼시, 프로퍼시 엑스트라, 프로퍼시 SG, 그리고 플라잉 V 프로퍼시 해서 총 4대의 기타 중에 저희가 마지막 빈칸 오늘 채우는 거 이제 다한 겁니다. 자, 이 프로퍼시 모델, 프로퍼시 컬렉션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기타 플라잉 V는 선생님은 예언까지는 아니고 예견은 했다. 원준 씨는 승리의 V, 저는 에피폰 플러스 피쉬맨. 왜냐면 여기에 피쉬맨 풀로온 스픽업의 이 강점을 강점을 네, 좀 많이 최대한 살렸죠. 예. 네, 볼수 있는 그런 기타들이었고요. 989 나왔고, 어우 좋다 점수. 그다음에 레스폴 프로퍼시 모델은 선생님은 이런 팔자라면 좋다. 이런 팔자가, 아, 이거 원준 씨 한줄 평이었네요. 팔자가 팔자. 이렇게 레스폴의 팔자를 네. 의미한 거였죠, 바디. 선생님은 다양한 톤이 나오는 자웅동체. 저는 마스터 오브 톤 컨트롤. 이렇게 했었죠. 예, 왜냐면은, 톤이 참 푸시 다채로웠어요. 풀로 코일 스플릿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빈티지와 또 모던의 보이싱. 사운드, 네, 그 선택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G 프로퍼시. SG는 선생님은 에픽소드 SG, 원주 씨는 가로타 볼까? 저는 약간 아카데믹한 느낌의 포커스를 맞춰서 SG 상아탑 기타 이렇게 해서 999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면 에픽소드 전반적으로 음악하고 참잘 어울렸었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점수가 잘 나왔던 건 999를 받았던 SG 프로퍼시 모델이었고요. 네, 오늘 엑스트라 모델은 어떤 또 점수를 받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동일한 196,000원이고요. 바로 스펙을 살펴볼게요. 자, 109만 6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색상은 이 까만 색깔. 그냥 무섭게 생긴 까만색인데 매트 요게 블랙인가? 네, 블랙 에이지드 글로스고요. 또 다른 색상으로는 옐로우 타이거 에이지드 글로스와 퍼플 타이거 에이지드 글로스가 있어서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10cm, 무게는 3.74kg고요. 두께는 44mm, 12프렛 뒷돌려는 79mm 두툼하게 나옵니다. 탑은 AAA,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마호가니 에이지드 클로스 바디입니다. 마호가니 아시메트릭 슬림 테이퍼. 네개 아주 교묘하게 붙어 네, 있네요. 컨투어드 힐 네. 되어 있어서 뭐 하이프렛 연주하는데 조금 용이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락킹, 로토매틱 헤드머신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블랙 그라프텍 누본 넛입니다. 너트 너비 43mm. 지판은 에본이네요. 싱글 오호. 플라이 화이트 바인딩 들어가 있는 에본입니다. 지판 공율은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8mm. 스케일 길이는 프렛수는 24프렛이고요. 전부 프렛입니다. 피시맨 플루언스 프로퍼시 프로프라이어리 프로프라이어터리 예, 픽업이죠. 네, 프라이어터리. 프로프라이어리. 예. 네, 두개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네. 푸시풀 스위치로 보이스 옵션까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톤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옆에서 조작 좀 네네. 도와주시면서 설명해 주실게요. 알겠습니다. 락톤 튜너매틱 브릿지 스타파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샌더 클린톤이고요. 네, 매크로 한번 돌려주시죠.
스프리트 한번 시켜볼게요. 디피컵. 확 빠지네요. 확. 이건 이제 빈티지 보이스로 바꿔볼게요. 싱글에서 빈티지 보이스. 이야. 굉장히 다양하게. 자, 이제 프론트 픽업이고요. 네. 세다. 오. 싱글 보이싱. 가운데 센터 포지션이고요. 쌍홈, 쌍싱. 오, 좋다. 쌍싱. 자, 보이싱. 하나 만나요? 네. 좋다 이거 진짜. 자, 마샬로 복습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톤을 들을 수가 있네요. 네. 이게 우렁차 갖고 막 개인이 먹네요. 싱글 확 빠져요. 네. 보이싱 체인지. 이 보이싱이 다른 기타야, 다른. 자, 프론트 픽업이고요. 싱글. 오. 빈티지 보이싱. 홈 빈티지 보이싱. 오, 좋다. 센터 포지션. 쌍싱.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이싱 체인지. 오. 자, 너무 다양하다. 네, 우리 원주 씨 뭔가 약간 이렇게 그 이제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태엽 넣고 하는 이제 딸깍 척척 딸깍척 이런 느낌이고 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전을 미리 넣어놓으면은 계속 그냥 움직이 태엽 돌려놓은 것처럼 계속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그러게요. 네, 이게 스타일이 좀 아주 다른데 아주 재밌는 매크로네요.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뭔가 약간 블럭형 메트로와 서사형 매크로의 좀 확실히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원주 씨의 서사형 매크로로 저희가 그 클린톤 다 모니터 해봤고요. 이번에는 가장 강점인 네 개인 톤을 쭉쭉쭉. 펜더 일단 뭐 어떻게 해볼까요? 펜더를 메이킹을 하면서 좀 올라볼까요? 메이킹하면서 빌드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쌍싱으로 해보죠. 그렇죠. 이런 야들야들한 톤에다가 좋네요. 아, 좋네요. 오, 좋네요. 코러스. 얘도 빼면. 예. 마샬 게인으로 가볼게요. 마샬 게인 한번 다양한 표현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 좋네요. 강렬하네요. 되게 좋네요. 좀 괜찮네요. 그, 좋아요. 좀 뭐 되게 뭐 약간 펀치감도 있고요. 다른 이제 뭐 프로퍼시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뭐 톤에 왜냐면 이게 뭐 엑스트라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익스플로러의 그런 어떤
할까? 그 예전에 이제 SG 오리지널에서 보면은 그 익스플로러가 다른 기타보다 레인지가 결코 넓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네. 모델인데 오히려 지금 이 프로퍼시에서는 이 다양한 톤 메이킹의 가능성과 좀 시원한 개인의 그런 그 영역까지 되게 넓은 이런 레인지를 담당을 해주니까 오히려 그냥 외관만 익스플로러고 예, 예. 네. 상당히 많은 톤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범용적인 락기타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프로포시 엑스트라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메탈리카의 블랙핸드인가요? 블랙핸드. 블랙핸드. 네. 블랙핸드인가요? 네. 블랙핸드인가요? 네. 네. 그거. 자기가 그걸 그렇게 열심히 치는데 뭘 친지 잘 몰라요. 네. 블랙핸드.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곡이에요. 자, 이렇게 프로퍼시 엑스트라 같이 쭉 모니터 해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프로퍼시 모델들을 다 했고 이 마지막 빈칸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가지고 프로퍼시의 그 비슷한 점 교집합과 또 각각의 다른 점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메탈리카 시그니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탈리카가 이 픽업 달린 걸로 쳤으면 더 강력했을 텐데. 네. 요 디자인 비슷한 걸로 라이브 하다가 되게 재밌는 영상 중에 또 유명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래 딱 시작하는데 리프를 딱 치는데 이제 이게 스위치가 뭐 잘못됐는지 이제 클린톤이 나온 거예요. 아~ 그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렇군요. 딱딱딱하면서 oh, so heavy 가면서 이카면서 아, 네. 그래서 더 메탈리카가 더 생각나는데 그렇군요. 일단 요 시리즈 저는 한 줄평을 디자인만 보고 골라도 됩니다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디자인만 골라도 되겠네요. 요 시리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저는 되게 특별한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엑스트라 엑스트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라 엑스트라. 엑스트라. 네. 아,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몇 대 몇 대 몇? 네, 999. 결국에는 이 프로퍼시 모델 중에 SGY 엑스트라가 99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거를 좀 웃도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프로퍼시의 가장 큰 강점은 그 과거의 오리지널리티의 어떤 디자인과 그런 좀 뭐랄까 우리가 익숙한 부분들을 계승하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때 아쉬웠던 부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되게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그런 식의 스펙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프로퍼시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할까 특징이라고 할까 그 정체성은 아무래도 피시맨과의 그 협업에서 오는 플루언 스피커의 사운드 메이킹이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원시원해서 좋고 안 먹먹해서 좋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원진 씨와 함께 프로퍼시 아직까지 사이트 상에 카테고리가 따로 생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빈칸을 드디어 다 채웠습니다. 네. 자, 프로퍼시 엑스트라였고요. 다음번에는 또 강렬한 모델. 자, 가격을 한 5배 정도 올려볼까요? 네.
가격을 한 5배 정도 올려서 네. 저희 제가 저번에 또 마제스티를 한번 했잖아요. 네. 원준 씨와 함께 이제 이거 반반 나눠가지고 하니 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아. 드림 시어터의 저보다도 더 심한 네. 팬이자 네. 전문가 네. 원준 씨의 연주로 다음 시간에 마제스티를 마제스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설렙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준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좋습니다.